소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의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도 양시장 매수로 현재는 전환된 상태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매수세 상당폭 높여가고 있습니다. 소급적인 변화까지 느껴지는 하루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네, 외국인들 오늘도 선물 쪽에서 한 3,9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매수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피 쪽에서 매도였다가 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인데, 다시 매도 규모가 약간 줄어들고, 코스닥 쪽으로 좀더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연기금과 투신이 양시장을 매수는 하고 있지만, 연기금에서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매도로 전환됐고, 오늘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씩 이제 대체로 양호하긴 하지만은, 위아래로 조금씩 변동성이 좀 있고, 코스닥은 오늘 2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지 반등이 이제 일단은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과 21선의 지지라인에 있는데, 거기를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위로 있어서.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락 추세대를 돌파 이후에 그 위에서 안착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추세대를 돌파하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이제 키맞추기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좀더 올라가야 되는 올라가야지 키 맞추기가 되기 때문에, 또 코스닥 쪽에 수급 위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 실제로도 외국인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좀더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한중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OTT 서비스, 한국 영화 서비스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6년 만에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도 그 연준의 이제 그 긴축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그 매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장기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 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시한데랑 다르다.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기술주도 반등 나오는데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이고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좀 그런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로 인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그 전면 봉쇄보다는 어느 정도 기관과 범위를 두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고 이 여부에 따라서 국내와 이제 그 국내 시장 증시가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분히 좀 지켜보는 정도로 보고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지금 깔려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삼성 SDI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하는 데 흐름에도 불구하고 매수 쪽으로 상당히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병 소식과 더불어서 메리츠 금융지주 함께 매수 리스트 올라와 있고요. 오늘 NC소프트, 삼성중공업, 콘텐트리 중앙까지 있는데 NC소프트와 콘텐트리 중앙은 말씀 주셨던 한알령 이슈들 함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뛰어납니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이 산은에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HMM이 오늘 매도 리스트 올라와 있고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현대, 롯템 매도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1위 종목 삼성전자고요. 포스코케미컬과 현대차, 카카오, 삼성중공업 오늘 쌍끌이 매수 들어가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빈살만의 엔터 투자 소식 때문에 함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메리츠 그룹주들 나란히 좀 올라와 있는데요. 이렇게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친다는 이슈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팔자 구조입니다. 네, 부장님 오늘 이 종목들 가운데 어떤 두 종목 볼까요? 외국 매수 1위 종목인 삼성 SDI와 제가 초반에는 그 LG화학이 매수에 좀 상위에 좀 있어서 뽑아놨는데 일단 네. 뭐두 종목 좀 뽑아보겠습니다. 그 삼성 SDI가 이제 GM과 이제 협력사에 나오고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통형 배터리 지금 쇼테지 그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원통형 관련 섹터와 이제 그 GM과 협력 요게 두 가지가 같이 좀 재료가 맞물려서 삼성 SDI 쪽으로 오늘 가장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려 있고요. LG화학이 사실 어제 이제 그 미국 양극재 공장 4조 투자 얘기 나오면서 시세를 달렸다가 시장이 조정 나오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이제 어제 윗꼬리를 장악하는 그런 양봉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전지 매출을
아마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 뭐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면서 소재 쪽에서는 LG 화학을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쪽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역시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탄탄한 두 종목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두 종목 가운데 오늘의 위너 종목 골라주세요. 네, 삼성 SDI를 고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GM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 이제 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GM은 그동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파우치 배터리를 주로 공급받았는데, 지금 양사 간의 협력서를 나왔기 때문에 각형과 파우치 양쪽 다 쓰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삼성 SDI는 주로 이제 각형을 하고 있으니까 원통형 같은 경우는 이제 BMW 쪽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 쪽으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삼성 SDI 수주 잔고가 대략 90조 정도 되는데, 이걸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다는 거고, SK온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3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그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삼성 SDI, 이렇게 이제 1, 2, 3위인데, SK온은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좀 그 BMW에 들어갈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쪽에서 어떤 원통형 배터리 부족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삼성 SDI가 만드는 이제 전동 공구형 쪽 소형 원통형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돼서 원통형 배터리와 이제 그 고객사를 넓혀가는 그런 이슈들은 삼성 SDI한테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급에 대한 물량과 더불어서 범위까지 넓혀가는 삼성 SDI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수급 살펴볼게요. 네, 현재 구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은 7거래일째 연속으로 담아가는 SM입니다.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들 투톱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펄어비스까지 있는데 6년 만에 중국 쪽에 한국 영화가 공급된다는 소식,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까지 함께 매수 리스트 들어갔고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포함해서 아프리카TV, 하나마이크론, 레몽레인까지 현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꽤나 많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강한 주가만큼 쌍끌이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웹젠까지 오늘 리스트 올라와 있고요.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로메카, 인벤티지랩 두 종목 모두 오늘 팔자 기조입니다. 파크시스템즈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클래시스까지도 오늘은 매도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어떤 두 종목 볼까요? 네, 오늘 뭐 엔터와 콘텐츠 이런 쪽 섹터가 그 날인 것 같은데요. 콘텐츠 쪽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엔터 쪽의 SM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그 중국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6년 만에 이제 중국 OTT에 한국 영화 서비스를 이제 재개한다는 언급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그 영화 제작사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뭐 좀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중국에 이제 레퍼런스가 많고 드라마라든가 이런 제작 편수가 많은 기업이 가장 많은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수혜가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런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붙었지만은 오늘은 좀 사우디 쪽 얘기가 좀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 그 투자부랑 이제 현지 시장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그 3자 업무 협약을 그 MOU를 맺었다는 이 소식과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같이 붙으면서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이고요. 여기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이 붙은 S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뽑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터 쪽과 이렇게 콘텐츠 종목들 꼽아주셨는데 각자의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들 가운데 더 좋아 보이는 위너 종목 골라주세요. 네, 뭐 SM 좀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그 이수명 SM 총괄 프로듀서가 어쨌든 요즘 사우디 투자부와 이제 그 MOU 그 현지 진출에 대한 MOU를 좀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SM 같은 경우가 사우디 아라비아 경영 기획 담당을 실제로는 채용하는 그런 공고를 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실체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지금 앨범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엔데믹으로 전체적으로 전환되고 특히 일본 시장이 다시 열렸다는 거에서는 일본 시장 강점이 있는 SM이 오프라인 활동을 인한 외환 성장과 또 수익률 방어도 지금 되고 있어서 3분기도 잘 괜찮고 4분기는 내년은 좀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에스파라든가 NCT 그 127 같은 경우도 정규 앨범이 판매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부 이제 그 NCT 그 앨범이 이제 4분기에
판매 물량이 그 내년 1분기로 넘어가는 건 있지만은 어쨌든 실적 분기별 실적이 탄탄하게 지금 수익성이 갖춰진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JYP와 SM 두 종목이 엔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수급과 실적 들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카카오 엔터에다가 한 10조에서 12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하이브, SM, YG, 엔터, 뭐 JYP 합쳐서 시가총액이 한 11조 안팎 정도 되거든요. 카카오 엔터에 비해서 확연히 싸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업도 탄탄한데 주변에 이슈들까지 붙으면서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도 가지는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삼성 SDI와 SM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